안녕하십니까. <laughs> 또한 주간이 또 됐습니다. 아, 오늘 이제 공인중개사법령 오늘 끝부분 제 오늘 마무리 될 텐데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교육, 보칙, 협회인데요. 230 있죠. 교육, 보칙, 협회. 예, 첫째 시간에 요세 파트를 하는데요. 어이한 시간에 사실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하죠 교육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보충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협회에서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에서 총네 문제가 이번 시간에 제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내용이 좀 수월해서 어 우리가 이제 정리만 잘 하면 될것 같아요. 232쪽 어 한번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교육부터 볼까요? 어 34쪽 개공의 교육. 이랑 제 구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즉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근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도 등록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가려고 법인의 경우에는 즉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원 임원을 말하며 이때 사원 임원이란 어 사원은 이사 감사를 이제 사원이라고도 말하고 임원이라고도 말하는데. 사원 임원 중에서 가장 대빵을 뽑은 그 사람을 대표자라고 하죠. 그래서 사원 임원 중에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사원을 말합니다. 말하며, 제13조 3항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가로 다고는 등록 신청일, 가려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합니다. 가로 닫고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가로고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가로 닫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1번과 2번,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요걸 박스를 만들어 놓 거에요. 1번과 2번을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요 1, 2번을 박스로 만들어 놓으세요. 어 그리고 오른쪽 233쪽에 그 중간에 있는 음영 박스에서 1 어, 중간에 233쪽 1, 고용관계 종료 후 신고 후 1년 이내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와 2개업공인 중개사로서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소속 공인 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요 1, 2번을 지우고 지금 왼쪽에 있는 232쪽에 있는 박스 1, 2번을 그대로 좀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예, 바꿔놓으셨을 거예요. 이전에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이제 232쪽 중간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34조 2항입니다. 소속 공인 중개사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어, 지금 232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그라미 2번 중간에 예.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15조 1항에 따른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고용관계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사망 중개 보조는 제 15조 제 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 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 공인회계사 및 소속 공인회계사는 실무교육을 받은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5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 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법 조문을 이제 한번 정리했죠. 이제 그 이제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교육이 어, 총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네 가지가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계약인데 교육이 있는데 네 가지 교육 중에서 특히 부동산 중개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 실무 교육 또 하나는 직무교육 이렇게 두 가지가 부동산 중개업계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교육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지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고 직무교육은 누가 받아야지만 직무교육을 받아야지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차이점을 구분하시고 각각의 교육 시간과 교육 내용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계에 들어온 이후에 추가로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추가로 2 년마다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 바로 연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데 어, 부동산 중개업계 들어온 이후에 추가로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이 있으니까 그 교육이 바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이거는 이수할 의무는 없지만 이수해도 되고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임의교육, 요거는 필수교육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반드시 필수교육인데, 근데 이제 예방교육만 이제 임의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요네 가지 교육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233쪽 실무교육 봅니다. 어, 실무교육을 받아야지만 증격에 들어오신 사람은 바로 누구냐? 바로 누가 받아야 될까요? 바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하는 경우에 책임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실무교육 받아야죠. 근데 직무교육은 어,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이죠. 그러면 중개업계 들어오기 전에. 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냐. 요거 하나만외요면 되죠. 즉, 중계보존이 되려는 사람은 미리 직무교육을 받아야지만 그때서야 중계보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중계보존이 될수 없는 거죠. 그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지만 중계업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 실무교육을 받아야지만 개공이 될수 있고 실무교육이 되어야지만 실무교육을 받아야지만 법개공의 대표자를 포함해서 임원이나 사원이 될수 있는 것이며 어, 실무교육을 받아야지만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수 있는 것이고 실무교육을 받아야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로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개보존이 되려는 사람은 어, 미리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실무교육부터 보면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그외 등록관청이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하지 않는다 라는 걸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 실무교육을 받아야지만 어찌 개공이 될 수도 있고 임원사원 책임자 소공이 될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언제 받느냐? 이거 같은 이제 체구 등 정리하겠죠. 네. 실무 실무역부동량 체구 정리할까요? 어, 실시 기간은 시도지사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이수 이무자는 외울 필요 없이 중개 보존이 되려는 자를 뺀 나머지가 되려는 사람은 다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실무 수습까지 받아야지만 되는데 유일하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 수습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만 받고 끝나는 거고 그 외에 어,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회사, 법개공의 뭐 어, 대표자, 임원, 사원이 되려는 자, 그 다음에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은 실무 수습을 포함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음영 박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 개공으로 근무하다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한다든가 또는 뭐 법개운의 대표자, 임원, 사원이 되고자 한다든가 또는 소공이 되고자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안 받죠. 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 신청한다든가 또는 법개운의 대표자, 사원, 임원이 된다든가 또는 책임자가 된다든가 또는 다시 소공이 되려는 사람 이런 경우는 받지 않죠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폐업 어, 후 또는 고용관계 정리신거고 다시 1년 이내에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할때는 안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예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교육 내용을 외우셔야 합니다 234쪽 실무교육 내용 박스에 있죠 세가지입니다 법률 지식을 배웁니다 특히 개공 및 소공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요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 및 경영에 대한 실무 실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 윤리 등 결국 세 가지 교육 내용인데 법률 지식 실무 윤리 이세 가지를 어, 실무 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시간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스물여덟 시간 이상 서른두 시간이야 그다음에 이제 직무 교육 볼까요? 어, 중겹게 들어오기 전에 받는 교육 중에서도 중개 보존이 되려는 사람 많이 받는 게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정도 실시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어, 중개 보존이 되려면 어 고용신고 1년 1년 이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어 고용관계 종료 신고 즉 예전에 중개보으을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존으로 고용신고 되려는 자는 다시 안 받죠 교육 내용 직무교육 내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개보존으로서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알아둬야 될. 윤리,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라는 것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연수교보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개업계 들어온 이후에 추가로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 연수교육인데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어, 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및 소공만 받는 것입니다. 그외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언제 받아야 되냐.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수교육 받고 또 2년마다 또연수교 받아야 되고 연수 교 받고 계속 2년마다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 특히 동그라미 이번 어, 이와 같이 어, 연, 시도지사는 연수 교육을 실시하려면 실무 교 받고 2년이 되기 두달 전까지 연수 교 통지해야 되고 또한 연수 교 받고 또 2년이 되기 2년이 경과되기 두달 전까지 또 연수 교 받으러 오세요. 계속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수 교육 통지는 2년마다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참고적으로 실무 교을 받지 않으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막 참고절 아마 책에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자, 교육 내용도 외워 두셔야죠. 어, 연수 교육 내용 세 가지인데요. 연수 교육은 부동산 중개 및 어,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 사항입니다. 법제도의 변경 사항이라는 것은 법이 개정된 내용을 2년마다 취합해서 배운다는 뜻이고요. 그 밖에도 부동산 중개 및 경영에 대한 실무, 실무, 세 번째는 직업 윤리. 이렇게 세 가지죠. 실무 교육 내용도 세 가지인데 실무 교육 내용과 연수 교육 내용은 세 가지 각 종류는 똑같은데 두 가지는 겹치죠. 그런데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 교육은 법률 지식을 배우는 반면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 사항을 배우는 차이점을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연수교육 시간도 이어두셔야죠 12시간 이상 16시간입니다 이자그 다음에 교육의 지침 이와 같이 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장관이 시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 교육을 받은 사람마다 실력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무교육과 직무교육과 연수교육 세 가지 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교육지침에 들어갈 내용이 그 밑에 있는 박스에 1234567번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암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어, 전국적인 어, 균형유지를 위해서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세 가지 교육의 지침에 꼭 들어갈 내용이 1번. 교육의 목적이 뭔지, 교육의 대상이 누구이고, 교육 과목과 교육 시간, 강사 자격, 수강료, 수강 신청, 출결 확인, 교육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균형 있는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어, 교육 지침에 들어가 될 내용이다라고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의교육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거는 중견계 들어온 이후 추가로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입니다. 실시권자 및 대상자 보겠습니다. 실시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 청인데요 어, 특히 국토교통부장관도 이와 같은 예방교육 실시권자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죠. 이와 같은 교통부 장관 의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죠. 이교시도지사등록관청은필요하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정하은다는 바에 따라 이는 개업공인중개사 다음에 등자가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전체를 통틀어서 개공등이라고 하는데, 개공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실시해도 되고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교육이죠. 그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실시 안 되면 교육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 교육 통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 국토교통부장관 지도지사 등 관청은 부동산 거래사고 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실시하려면 교육일 10일 전까지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을 어, 교육 대상자들에게 공고하거나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 특히 어, 교육 중에서 교육받으러 오세요라고 미리. 여, 교육 통지하는 것은 요거 요거 두 가지만 중겹게 들어온 이후에 어 중겹게 들어온 이후에 받는 교육만 교육 통지합니다. 연수 교육은 실무 교육 받고 이거 2년마다 받아야 되니까 2년이 되기 두달 전까지는 교육 받으러 오세요라고 교육 통지를 하는 반면 예방 교육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 받으러 오세요라고 교육 통지한다는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지원. 어 이와 같이 실무 교육이나 직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중개업계 못 들어와요. 실무 교육 받지 않으면 이거 못 돼요. 직무 교육 받지 않으면 이거 못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개업계들이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또한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오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지죠. 어, 연수교육 받은 사람들 돈 내지만 교육 받는데 교육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방교육 받으러 오라고 교육 통지에도 교육을 이 예방교육을 받으러 오세요라고 통지에서도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수 의무가 없으니까 교육을 받으러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은. 이 예방 교육, 즉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것만 교육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한장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교육비 지원하는지 236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어, 교육 시설 및 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 비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지원 이것 도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어, 네 가지 교육 중에서 예방 교육은 이설할 의무가 없구나. 그래서 이수받으러 오라고 교육 통지받아도 받을 의무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는구나. 그래서 유일하게 교육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방 교육이다. 근데 이 예방 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어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여러 가지였거나 교육 시설 교육 자료 교육 연구 뭐 교육 실시에 필요한 강사비 이런 게 포함된다라고 가볍게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그다음 이제. 이제 이제, 보칙을 정리하는데요. 보칙에서도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네. 어, 조문은 생략하고 238페지로 이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이 보칙은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있고, 어, 두 번째는 포상금 규정이 있고, 어, 세 번째는 행정수수료.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어, 보칙에 있는데, 그 중에서 포상금 지급에서 한 문제, 행정 수수료와 업무 위탁에서는 이제 걸러서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런 여기에서 업무 위탁부터 볼까요? 업무 위탁은 국가 기관이 할 일을 맡기는 것을 업무 위탁이라고 하죠. 업무 위탁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을 할 수가 있다. 어, 즉 행정 기관이 할수 있는 업무를 하청 줄수 있다 이거죠 근데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가 지금 현재 법에는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수교육 업무 위탁 필수교육이라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실무교육, 직무교육, 바로 연수교육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이 교육 업무를 하청을 줄수 있는데 그 하청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1, 2, 3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학교를 위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협회 세 번째는 공기업 또는 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학교 즉 대학이나 또는 협회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이같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위탁받으려면 위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 기준이 고민대 그 박스에 있습니다 1번과 2번 둘로 되어 있는데 1번은 여 같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 인력이 바로 이제 강사인데요 강사를 확보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여 같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강의실을 확보해야 되죠 그 어떤 강사를 확보해야 되는지 강사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강사 기준이 지금까지 출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100점을 맞으려는 사람은 강사 기준을 좀외워두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나는 한 90점대 맞겠다 하는 사람들은 외우지 않으셔야 될 거예요 그럼 100점 맞을 사람 대상으로 한번 어 위탁 기준 중에서 실무 교육, 직무 교육 그 다음에 연수 교육을 업무를 이 교육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 일단 부동산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등 학교 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렇게 가능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런 기관이라 하더라도 어, 실무교육을 또는 직무교육을 또는 연수교육을 위탁을 받으려면 강사와 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어 있는데 어떤 강사를 확보해야 되는지는 여기에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강사에 되겠죠. 그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그 다음에 대학에서의 강사,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어 이와 같은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 밖에도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자격 소지자 그 다음에 이제 7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총 6사람으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이박사기 소지자를 이러한 교육과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은 경력이 있거 없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경력 무관하고 박사학위 소지자를 어, 확보해도 이제 강사로 확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대학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한 경력이 2년 이상 있거나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어, 관련 법률사업에 2년 이상 종사했다면 은 이와 같이 2년 이상 경력의 강사와 변호사를 확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외 나머지 사람들은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 대학에서 이와 같은 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거나 그 밖의 기타 자격 소지자로서 뭐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법무사 자격 소지자, 공인 회계사 자격 소지자, 감정 평가사 자격 소지자. 자, 이와 같은 자격 소지자는 전부 다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합니다. 어, 그 밖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이와 같은 교육 업무를 6개월 이상 2개월상 감당을 했던 경력이 있다면은 7급 이상 공무원을 확보해도 되죠. 어, 이와 같이 어, 박사기 소지자는 경력과 무관하고, 강사와 변호사는 2년 이상. 강사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3년 이상이고, 6급이었던 7급 이상 공무원은 6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에 요거 나머지는 전부 다 3개월을 집어쳐 넣는 것이 낫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낫겠죠. 자, 강의실도 확보해야 되는데, 강의실 역건 책에 있습니다.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강의실을 한 개소 이상 확보해야 되겠죠. 한 개소 이상. 한 개소 이상이서서한 개를 확보해도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강사와 강의실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에서 이하 같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죠. 누가 본래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학교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요와 같은 강사 강의실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 협회 공기업 준정비관 등에서 위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재 2 3 9쪽 만약 그 중에서 어느 학교에다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의 업무로 위탁을 만약 여기다 했다면은 위탁했다라고 관보에 고시는 해야 되겠죠.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2 3 9쪽 위에서 네 번째 줄반가로해번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위탁. 지금 현재 업무 위탁은 교육 업무 위탁과 시험 시행 업무 위탁 두 가지만 규정이 되어 있죠. 시험 시행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하죠.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군데 어, 교육 어, 어, 시험에 관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냐?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번 협회, 2번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러면 학교에는 시험업무로위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같은 시험 시행과 업무로위탁해서도 관부에 고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39쪽 중간에 2번 포상금 여기 이제 포상금이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예요. 자, 포상금 지급신고 대상자 봅니다. 등록관청이 보상금 지급합니다. 등록관청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고고발해지만 보상금을 주는지 세 사람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세 번째는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양도되어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자 무부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무부증,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부정 등록한 자, 그다음에 증을 등,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양수 받은 자. 이런 사람을 신고고발했을 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시험 지문상에 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등 위법 중개 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면 틀린 점이 되는 거죠. 또한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하여 등록가증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틀리는 거죠.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자를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하여 등록가증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다 틀린 거죠. 무부증 세 가지의 신고 고발 대상자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액 봅니다. 아, 밑에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하는데요. 한 건당 5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50만원 딱 주는 거지 50만원 이내로 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 포인트이시고 또한 그걸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지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느니 하면 틀리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포상금 지급에 소야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합니다. 그 말은 한 건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한장 넘어갈까요? 포상금 지급 조건 및 절차를 벗듭니다. 반가로 1번 포상금 지급 조건. 아무리 신고 고발 대상자인 무부증에 해당한 사람을 어, 등록관청에 신고했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가서 고발했다 하더라도 어, 이와 같은 신고 고발 대상자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언제 신고해야 되냐 행정기관에 가서 어, 또는 수사기관에서 신고고발 했지만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상금은 신고고발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고발을 해야 되고 또는 신고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위 한해서 지급합니다. 공소제기를 줄여서 이제 기소라고도 하는데 재판을 회부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기소유예 결정이나서는 범죄 혐의는 이제 혐의는 이제 인정되는 것 같지만 입증하기가 좀 어렵거나 또는 그밖에도 너무나도 경미해서 그냥 기소를 잠시 보류하는 것. 그래서 기소유예는 검사 입장에서는 저사람 분명히 혐의는 있는데. 그 검사가 그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할 자신이 없을 때 보통 기소유의 결정하죠. 그럼 공소제기는 혐의가 완전히 입증됐다 이거예요. 입증됐으니까 재판에 회부하는 게 바로 공소제기 줄여서는 기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그럼 공소제기했거나 기소유의 결정을 했다면 나중에 재판에 회부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건 무죄 판결을 받았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검사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 즉 무혐의 처분했다든가 불기소 결정을 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셔야죠. 아, 지급 절차를 봅니다 그 밑에 보상금 지급을 받으려면 신고 오발 한 사람이 별도로 등록한 청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별도로 또 내야 되죠. 그럼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 과정은. 어,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하는 거죠. 이때 수사기관은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조회해가지고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 중에 하나라도 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보상금 지급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1 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개월 이내 지급한다는 숫자는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근데 보상금 50만 원 주는데. 기업본 공동신고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 즉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다면 50만원을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50만원을 나눠서 준다 이거죠. 5명이 공동신고했다면 10만원씩 똑같이 균등 배분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포상금을 받을 자가 그 배분 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해서 신청했다면 합의한 대로 지급하죠. 네. 그래서 어, 공동 신고한 경우 균등 배분 방법보다는 합의한 방법이 더 우선한다라는 거, 합의하지 않았으면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의미를 기억하셔야죠. 근데니번 개별 신고가 있습니다. 특례 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건 이상의 신고가 고발 신고 고발됐을 때는 최초로 신고 고발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포상금 지급 신청할 때 포상금 달라고 신고 고발할 때는 일단 등록관청에 신고해도 되고 포 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해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포상금을 달라고 지급 신청서를 내는 것은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241페이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등록관청에다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에도 보면은 241쪽 시군구청장 귀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 고발했을 때도 어, 등록관청에 신고 어,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어도 이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시군구청장 즉 등록관청에 제출하는데 그중에서도 보면은 어, 그 제출 서류라는 게맨 밑에 박스에 있을 거예요. 수사기관에 고발 확인서, 가를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위 하나한다. 한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등록관청에 신고했으면은 등록관청이 신고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시청서를 이걸 제출할 때뭐 신고했다는 확인서 안내요. 그렇지만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다면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포상금 지급 시정은 등록관청에 제출할 때는 이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는 고발 확인서를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번 포상금 배분에 관한 어, 합의각서 가려지고 2인 이상이 함께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즉,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을 때는 어, 이때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포상금 지급액에 대해서 어, 합의해서 포상금 지급 신청했다면. 그 합의한 각서를 첨부하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예, 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242쪽 행정수수료 보겠습니다. 예, 행정수수료. 여기도 한 2년에 한 번씩은 문제가 나오니까 별표 두개안 오세요. 네. 어 행정수수료 납부하는 것은 어, 일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얼마 납부하세요? 라고 정한 수수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술을 납부해야 된다.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술을 납부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박사는 1, 2, 3, 4, 5, 6, 전부 다 이거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술을 납부하는 거죠. 어? 1번과 2번은 시험 응시할 때와 어,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3번과 4번은 등록 신청할 때와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5번과 6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와 신고필증 재교부 시정할 때, 그 중에서 1, 번은 시험에 응시할 때와 자격증 재교부 시정할 때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조례란 시, 도 조례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시, 군, 구 조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도 또 조례가 적어놓는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가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고했을 때는 이전은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그럼 이전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교부 신청에 준해서 수술을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반가워서 한번 수술을 납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이나 자격증이나 또는 신고필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제출하지를 수술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험 응시할 때 미리 수술을 납부했기 때문에 합격하면 자격증은 그냥 공짜로 교부하죠. 또한 등록 신청할 때 미리 수수를 납부했기 때문에 보증 설정했다라고 신고하면 등록증은 그냥 공짜로 주죠. 분상 무서 설치신 고할때 미리 수수를 냈기 때문에 신고필증 그냥 줍니다. 그렇지만 저뭐 재교부, 재교부, 재교 때만 낸다는 거. 그다음에 어, 수수를 납부하는 것은 증을 받기 위해서 미리 내는 거예요. 근데 증을 받기 위해서 돈을 미리 낸 거지 증을 받는 경우가 없다면 수수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 내지도 않지만요. 뭐 어, 그밖에도 고용신고, 고용관계증명신고, 숙비업신고할 때 이때 수술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가를 로본 업무를 위탁받은자가 결정하는 수술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 시험업무를 위탁했다든가 또는 교육업무를 위탁했을 때는 위탁받은자가 위탁한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공관 수술을 각각 납부해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해서 이제 또 업무 음, 어, 행정수로까지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도 한두 문자가 나는데요. 이 협회도 내용은 수월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내용은 쉽겠지만 다 외워야지만 이제 점수가 맞히는 거니까 뭐 시험장에 갈 때까지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협회 예. 예, 244페이지 협회 조문이 나와 있는데 조문은 생략하고 바로 2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협회 설립부터 볼까요? 협회 설립 목적은 뭐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어 공개공과 부개공은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그외 법개공은 협회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죠. 양가로 이번 협회의 법적 성적은 별표돼 있을 거예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그런데 협회는 개인인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인이면서 또한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에 속하죠. 그 다음 지문 중요한 거죠. 협회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에서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단법인도 틀리고 뭐 조합에 관한 법 내용이 틀린 거죠. 그래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느니 또는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느니 하면 틀리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죠. 협회 설립 절차는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죠. 협회 설립 절차 읽어봅니다. 협회는 300인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의 서명 날인하겠죠.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열어서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인가죠. 허가문 틀려요. 허가 승인 다 틀리고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설립합니다. 협회가 성립하는 시점은 결국 협회는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라는 걸 유념해야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협회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성립하죠. 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했으니까요 구체적인 이제 그 협회 설립 절차가 네 단계를 좀더 세분화 설명 드립니다. 그 중에서 반가를일번첫 번째가 발기인 모임에서 정관 작성해서 서명 날이라는 게첫 번째죠. 이때 발기인 숫자는 300명 이상이 된다는 걸꼭 기억해 두시고 숫자 외워두셔야 합니다. 매년 나와요. 두 번째 는 창립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어 발기인 숫자의두배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즉 600인 이상이 어 창립총회에 출석해서 어 정관에 대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동그라미 번 600명 이상이 모인 창립총회에서 서울에서는 100인 이상이 나머지 광역시 및 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 개군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 숫자 다외드셔야 돼요 발기인 300 창립총회 600 600안에 서울에서는 100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 각각 20명 자세 번째는 이제 한장넘어오면246 페이지 장관의 인가를 받고 마지막으로는 양가로 사번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성립 등 어,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성립하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어디에 두건 제한은 없습니다. 협회 조직도 맨날 시험 나오죠. 별표 두개 놓시죠. 으 지부가 지부와 지회가 협회 조직인데요.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 즉 특별시, 광시도, 특별자치도를 시도라고 하는데 지, 시도의 지부를 그 다음에 시군구의 지회를 둘수 있습니다. 이때 시군구를 대신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합니다.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수 있다. 이곳에서 매년 나오는데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수 있다. 이거 갖다가 시도의 지회를 하면 틀는 것이에요. 시공구의 지부를 틀리는 거죠. 시도에는 지부를 시공구에는 지회를 그것도 두어야 한다고 하둘수 있다. 둘 의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부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신고해야죠. 그래서 신고도 알아두셔야 돼요. 별표. 어, 지,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어, 지부 설치한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거지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한다지 하면 틀린 거예요. 지회 설치한 사실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니 다 틀린 거예요. 그냥 지부 설치 사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 설치한 사실은 등록관청에 신고 이렇게만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세 번째 총회 의결내용 보고 이것도 매년 출제가 됩니다. 별표 두개 놓으세요.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접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때 보고 기한은 지체 없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총회의 결사항은 10일 이내, 5일 이내 이런 숫자가 나오면 틀리고 지체 없이 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네 번째 협회 업무가 있는데 협회 업무는 협회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로 둘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제 어 고유 업무는 한 지문은 꼭 시험에 나와요. 이걸 어떤 거, 이거는 협회 업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구분할 줄만 알면 되는데 협회는 공개공과 부개공이 만든 친목단체일 뿐 협회 명의로 별도로 중개업 등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회는 중개업을 할수 없을 뿐 나머지는 그냥 다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탁업무는 국가로부터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인데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세 가지 필수교육 업무도 위탁받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가 할수 있는 고유 업무 중에서 대표적인 업무가 바로 이제 양가로 이번 네. 협회 공제 사업인데 어, 여기 바로 어, 수탁업무까지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추가로 한 문제가 더 나올 때는 양가로 이번 협회 공제 사업에서 한 문제가 더 출제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한 문제가 더 나올 때는 공제 사업에서 출제합니다. 공제 사업의 임의성. 공제 사업 할수 있다죠. 해야 될의 임무는 없다는 거죠. 근데 공제 사업을 한다면 반가로 이번 그 공제 사업의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기금을 조성하여 공제금으로 배상하는 사업이 대표적인 공제사업의 범위가 되겠고, 그 밖에도 공제사업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반가워서 한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미리 공제규정을 지정하여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공제 규정 승인은 장관의 승인죠.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죠. 공제 규정이란 선 보험약관을 의미하죠. 한장 넘어온 공제계약의 공제 규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공제 규정이랑 선 보험약관이기 때문에 공제계약에 관련된 내용, 공제료, 공제금 지급액그 다음에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 그 밖에도 회계 기준,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내용이 바로 이 공제 규정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박세범은 공제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고 회계 기준을 둘로 나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손해배상 기금, 하나는 복지금 기 이렇게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금 기 둘로 구분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어 받은 공제료 수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되는 거지. 협회 총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거의 매년 나온다는 것꼭 알아둬야 되겠죠. 이미 별표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공제사업의 관리 및 책임준비금 전용인데 어,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때는 다른 회계와는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겠고요. 어, 또한 어, 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미리 장관의 승인 좀 얻어야 된다라는 것도 어, 기억하두셔야죠 재무건전성 기준도 어, 유지해야 되는데 그 재무건전성 기준 중에서도 2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지급 여력비은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지급 여력비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 네. 어, 그다음에 오른쪽에 어, 249쪽 동그라미 5번 운용 실적 공시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공시하는데 공시하는 매체는 일간신문 또는 협회신문 상관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까지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는 회계장부 검사를 말하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할수 있는 것이지 이걸 반대로 나오면 드린다는 거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금융감독원장이 공제사업 검사할 수 있다 그걸 반대로 어, 금융감독원장은 어, 자기 임의적으로 공제사 검사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주의하셔야죠 개선 명령 조치 이거는 공제사업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좀 잘해봐라 시정 조치를 할수 있는데 이 개선 조치 명령은 어떤 개선조치를 할수 있는지 1, 2, 3, 4, 5, 6 있는데요. 요 내용은 좀더 잘해봐라 라는 명령이지. 공제사업에 대한 중단이라든가 또는 공제사업에 대한 양도조치 명령을 할수 없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공제사업 운영 운영회가 있어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이제 250페이지.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산하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는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 중간에 디귿 번 구성을 봤더니 구성은 어총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라 거. 근데 이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회 구성원이 어 밑에 음영박스에 1번부터 오른쪽에 251배까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중에서 1번과 보면은 1번은 공무원도 우연이될수 있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특히 주의하시는데 협회 회장도 우연이될수 있고 3번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도 우연이될수 있죠. 그럼 협회 회장, 협회 임원이 공제사업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 될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감독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구성원 숫자가 1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죠. 그 19명 안에 여러 그 중에서 협회 회장과 협회 임원이 차지하는 숫자는 3분의 1 미만만 가능하죠. 전체 우연 숫자의 3분의 1 미만만 가능하다. 그래서 250페이지 음영박스 바로 위에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우연의 숫자는 전체 우연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51쪽. 어 위에서 제 다섯 번째 줄 B번 위원의 임기 2 년이죠. 그렇지만 한번더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호선을 하죠. 투표에서 1 등이 위원장, 투표에서 2 등된 사람이 부위원장 어, 이렇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있는데 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거 밑줄 쳐 있을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252쪽에 있는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무조건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하고 시도지사나 또는 등록관청은 지부지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협회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는데요, 250페이지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어, 그 밑에 1번 감독상 명령 위반한 경우, 2번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위반한 경우, 3운영 실적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한다라는 거. 자, 요런 내용인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 첫째 시간에 끝냈는데요이 내용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우고 가야 된다는 뜻이니까, 어, 좀, 어, 제가 특히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포인트만 잡아준 데 있죠. 그것만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상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에 대한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내용이고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이에요. 법을 위반했을 땐 제재를 때리겠죠. 그 제재의 기준을 시었다가 258페이지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 이게 이제 벌칙이니까 법 위반자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지 여기서 해마다 최소 다섯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그래서 오늘이 사실상 출제는 한 보통 8문제 정도가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8문제가 나올 정도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외워야 된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쉬었다가 258페이지에서 뭐 그것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은 좀 포인트 잡아서 한번 좀 외워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